아니, 색깔이 있죠, 이렇게. 옥색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옥색의 음료수라고 생각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게 물인 줄 알고 이제 드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응급실에 실려가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제품 방동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동제는 겨울철 공사할 때 불가피하게 콘크리트 타설이나 미장 작업할 때 이제 그러니까 몰탈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온 5도씨 이상이 되지 않으면 양생되는 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부동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차에서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서 부동액을 사용을 해서 100도씨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겨울철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하고 미장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0도씨 이하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고체 연료라는 또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방동제 사용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방동제는 영하 3도씨 이하일 때는 이제 1.9, 9:1로 이제 시작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180kg라고 하면 예, 한 통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하 12도에서 15도 그러면 1:1 비율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한 차에 960리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영하 3도씨면 5캔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방동제는 주의할 점이 여러 해 동안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건설회사 같이 이제 큰 현장에 미장을 하려면 일정 비율을 물통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차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넣다가 이게 물인 줄 알고 이제 드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몸에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절대 드시면 안 돼서 그때부터는 색을 좀 넣기 시작을 했는데요. 얘는 이제 이따가 뚜껑을 까보면 알겠지만 아마 청색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동제는 이런 겨울철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는 꼭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료가 이번에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동제를 빠르게 이제 확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갑자기 전월과 대비해서 15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2도가 갑자기 떨어진 거죠. 그래서 메시지로 안전문자 이렇게 많이 왔는데 뭐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으니 빙판길 조심해라 뭐 이렇게 안전문자가 올 정도로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게 올해 좀 많이 추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방동제 준비하셔가지고 겨울철 공사하시는데 문제 없도록 이거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인지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캔을 한번 까서 어떤 색이 있는지 한번 어떤 색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캔을 이제 개봉을 하겠습니다. 캔 개봉은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여기를 눌러서 자 이제 색깔이 있죠. 이렇게 얘는 약간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옥색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옥색의 음료수라고 생각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이게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9:1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게 한 통이 대략 한 18리터에서 20리터 되거든요. 20리터라고 가정하면 물이 이제 20리터면은 1리터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리미콘 회사에서 우리가 방동제를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현장에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동제를 현장에서 준비해 놓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리미콘에 그 올라가서 얘를 집어넣기가 쉽지 않고 또 기사님도 바쁜데 뭐 이런 걸 또 알아서 넣어달라고 했어야지 하면서 막 짜증내면서 협조를 잘 안 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넣지 않으면 그분들이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콘크리트 타설한 면이 동일해 입으면 양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겉에 양생이 됐다고 해도 안에는 양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100년을 양생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강도가 계속 강해지면서 하는데 안에까지 다 굳어야지 이게 양생입니다. 물론 뭐 28일이면은 완전 양생은 되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수분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가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28일이면 되는데 28일 동안 영하의 기온이 안 되리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겨울철에는 방독제를 넣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레비콘 기사님이 방해를 하셔도 무조건 넣고 믹서에 돌려달라 해서 2-3분만 교환하면 다 섞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드시 넣으시고 현장에서 방독제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주의하셔가지고 드시면 안 되고 주위에서 감리 쪽이나 이제 소장님들이 정말 주의해서 음료수가 아니고 물이 아니고 드시면 안 된다 이거. 근데 왜 그러냐면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겨울철 공사에는 겨울철 몰탈 공사 시 무조건 방독제 투여해야 된다. 28일 동안 양성이 되기 때문에 28일 동안 영화가 안 되리란 법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방독제 꼭 사용하셔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